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절을 대신하는 어구 without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my mom's support, 우리 어머니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given up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오래전이죠? 나는 오래전에 포기했었을 텐데. 자, would have pp 이 용법, 가정법 과거 완료와스입니다. 부정문은 would not have pp 용법을 쓰죠. 여러분 잠깐 예시문 보겠습니다. 자, if it were upon은 were it not로 바꿔 쓸 수 있죠. 왜요?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되니까요. but for now, without이나 except for로 바꿀 수 있고요.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if had nothing for가 쓰였다면 if를 생략했을 때 had nothing for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for, for나, without이나, except fo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데 if it had nothing for나, had it nothing for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if절을 대신하는 어구 without에 대한 설명입니다. without은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if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절에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구문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his advice, 그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made the long choice for my first date with Jesse. 제시와의 첫 데이트에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그의 조언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사실의 반대,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without your cell phone, 당신의 핸드폰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had a hard time contacting my mother. 나의 엄마와 연락하는데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 표절을 대신해서 without이 쓰인 거죠. 자, 이 말 속에는 네 휴대전화가 있어서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라는 과거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her father's help, 그녀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she would not have gotten used to using chopstick. chopstick은 젓가락이죠. 그녀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would have pp의 반대말은 would not have pp가 된다는 거죠. 낫의 위치 좀 조심하고. chopstick은 젓가락이에요. 자, get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